남양주시는 행정자치부가 개최하는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서 일자리 등 시책 확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은 전국 광역, 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의 주요 정책에 대한 우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남양주시는 정약용 선생의 생가 여유당을 형상화하여 부스를 설계했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구축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시관 구성은 2017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제31회 다산문화제를 홍보하는 관광 및 축제관, 행복탬민인 남양주 4.0, 생활불편 민원 일괄 8272, 세계 제1복지시스템 희망케어센터 등의 주요 시책관, 전국 최초 8K VR,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빅데이터 성과 및 사례, 태양광 이용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시스템 등의 체험 및 시연관으로 구성했습니다. 남양주시의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을 축하하며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을 통해 남양주시의 시책들이 높게 평가받은 만큼 앞으로도 남양주 시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 계속 힘써주길 바랍니다.